이야. 여기는 경남 함양군 함양읍. 함양 와서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난다는 한우 국밥집을 찾아왔습니다. 50년 전통의 대성 식당. 국밥 좀 드셔보셨다고 하는 분들은 다 한 번씩 들려보셨다는데요. 메뉴는 국밥과 수육 딱 두 가지만 팔고 있었습니다. 입구부터 맛집 냄새 솔솔 나서 침 500cc 흘리면서 들어갔습니다.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멋들어진 식당이었습니다. 점심시간이라 아주 분주했습니다. 정말 할머니 댁에 놀러 온 기분. 따뜻한 아랫목 철푸덕방에 앉아서 먹어야 합니다. 모든 식재료는 국산. 수육과 국밥 시켰습니다. 그리고 빛의 속도로 수육 먼저 나왔습니다. 빨리 나온다. 바로 드릴까요? 네. 네. 한 5분만 있다 드실 수 있어요? 아, 네네. 먹고. 이야. 국밥만 시켜도 반찬이 7가지나 나오는 푸짐한 한상. 함양 대성식당의 한우 수육. 두툼한 아롱 사태. 자작한 빨간 국물에 한우 수육. 반찬은 우엉 무치. 과리 고추. 배추 나물. 파기 취 석박 쥐 봉삭은 신김치 알싸한 마늘 무채 수육 찍어 먹는 들기름 소금장도 나왔습니다. 입에 거품 물고 쓰러지기 전에 수육 빨리 먹어보겠습니다. 가운데 힘줄과 근막이 있어서 쫄깃함을 자랑하는 사태. 띵. 들기름장에 살포시 찍어서 첫 점. 아주 오랜 기간 푹 삶으셨는지 연했습니다. 동시에 쫄깃쫄깃. 반찬 중엔 파김치가 가장 땡겼습니다. 이날 또 엄청 먹었습니다. 지금도 입안이 화합니다. 그리고 어? 양도 있네. 양이요? 양이 딱 사태살 속에 숨어 있었 양. 제가 딱 좋아하는 것이라 아주 신났습니다. 진짜 여기에 보리주스 빠질 수 없죠. 안주가 탄탄하니 처음부터 습가 버렸습니다. 반찬도 하나하나
고기랑 잘 어울렸습니다. 정갈하고 깔끔하고. 묵은지에 가까웠던 신김치도 도톰한 수육과 환상궁합이었습니다. 시원하고 아삭아삭했던 석박지도 마찬가지. 고기도 스카모키, 양과 아롱 사테. 체감온도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강추위. 올 크리스마스는 코로나 더불어 많이 춥습니다. 몸과 마음 둘 다. 이럴수록 음식 잘 챙겨 드시고요.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. 수육이 바닥을 드러낼 무렵 국밥 나왔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한우 소고기 국밥. 푸짐한 토란테. 그리고 푸짐한 고기. 이렇게 나온 거? 어머, 와우. 이렇게 주르륵 나와. 육개장 그럼 육개장 맞지? 하는 거 이거 부짐 많이 들었다. 하는데 고기가 이렇게 많이 들었어. 한번 좋아. 아. 보기와 다르게 맵거나 칼칼하지 않고 오히려 슴슴하고 깔끔한 맛이었습니다.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깊은 맛. 국물이 탁하지가 않네. 그게 바로 이 집만의 노하우이자 그게 바로 오랫동안 질리지 않고 사랑받아온 비결인 듯 합니다. 그냥 쌀밥만 먹어보고 싶었습니다. 신김치도 하나만. 김치 정말 예술이었습니다. 국밥 속 고기 맛은 좀 더 버들버들. 바로 말아먹지 말고 살포시 적셔먹는 맛도 또 다른 별미입니다. 흰쌀밥 나온 김에 수육 한 점 얹어서 파김치도 얹어 쇼. 한 입 쏘앙. 국물은 팔팔 끓여 나오는 게 아니라서 먹기에 수월했습니다. 그래도 좀 더 뜨끈했으면 좋으련만. 그런 작은 바람이 있네요. 남은 수육 세 점씩 싸서 팍팍팍 먹어줬습니다. 사람 데리고 마늘도 많이 먹고 최브람 선생님 좋아하니까 또 많이 먹고 야무지게 모아 모아 모아서 한 입 와우. 수육 완판. 이제 말아줘야죠. 사부작 사부작 아사르비아 콜롬비아 사부작 사부작. 크게 한 술 떠서 슈.
필수 코스 파김치 리필. 다 먹고 나갈 때도 계속 밀려들어왔던 손님들.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. 역시 노포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